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관리의 여왕, 스타마스터 김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먼저 이렇게 탑센터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제가 애터미 초창기 때 세미나를 딱 갔는데요. 인생 시나리오 막 발표하잖아요. 근데 어디 탑센터? 어디 탑센터? 계속 그러면서 호명을 하시는데, 지역은 다른데 계속 탑센터, 탑센터, 탑센터. 탑센터 하면 뭐지?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스폰서 사장님께. 탑센터가 되게 많은가 봐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노장구 단장님 소개도 듣고, 얘기도 듣고, 아, 거기가 굉장히 커진 그룹이다. 그래서 그게 오리센터에 있다. 오리역에 있다. 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애터미 시작을 한 이래로 6년 동안 애터미 사업을 했고, 오늘 처음 제가 그때 얘기로만 들었던 이 오리센터에 방문하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또 이렇게 성공자로 저를 성공의 길의 강의로 세워주셔서, 사실은 제가 성공의 길로 더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건, 아, 제가 그래도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 별거는 없습니다. 제가 6년 동안 했던 저의 일을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아, 그러시구나. 처음 오신 분 계시구나. 아, 그러면 또 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알기 전에 가정주부로 2년 있었고요. 그 전에 전직은 보험회사에서 한 6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재무설계사 일을. 억대 연봉 받으면서요. 영업을 굉장히 잘했고요. 그 전에는 SK텔레콤이라는 대기업에서 기획실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일단 대기업에서도 근무를 해봤고, 영업률도 해봤고요. 그리고 애터미를 지금 한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은 영업일을 하면서 일을 굉장히 잘했는데 억대 연봉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계속 하면 되는데 왜 그만뒀을까? 영업일 혹시 하신 분 있으세요? 영업일 혹시 저와 같은, 아, 네. 행복하세요? 영업일 행복하세요? 네. 스트레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매달 마감해야 되는 거. 6년을 하고,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없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일을 찾아봤어요. 억대 연봉을 주는 일이 또 있을까? 근데 또 조건이 있어, 저는. 매이는 거 싫어해요. 내 스케줄대로 다녀야 돼. 매이는 거 싫고 억대 연봉 받는 일 있어요? 뭐, 임대소득 받으면 좋겠는데, 저는 10억도 없고, 100억도 없고, 갑자기 임대소득을 제가 가질 길이 없고. 그래서 저는 선택했어요. 뭘 선택했을까요? 애터미? 아니야. 애터미 그때 몰랐어요, 제가. 애터미를 몰랐던 게 진짜 억울해 죽겠어요. 선택한 게 가정주부 선택했어요. 네, 그냥 다행히도 제가 좀 신랑을 잘 만났어요. 다행이죠. 그럼 신랑한테 빌 붙어서 잘 살면 되는데 제가 애터미 왜 했을까? 제가 애터미를 한 이유는 좀 특별해요. 아, 특별하다기보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또 그런 저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보험 일을 했던 이유도 사실은 저희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항상 제가 걱정이었어요. 잘 사시다가 중간에 좀 안 좋아지셨어요. 대기업에서 열심히 생활하시고 남부럽지 않게 저희 키워주시고 중산층으로 잘 사셨는데 아빠가 퇴직을 하셨어요. 퇴직을 하면 뭘 받아요? 퇴직금 받으면 뭐 할까요? 사업하면 성공해요? 바로 그 수순을 그냥 한치 어긋남도 없이 그냥 그대로 밟으셨어요. 밟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사업을 조그맣게 크게 해요. 크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중고가 분당 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워낙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집 또 파시고 상가도 파시고, 제가 지금 용인 여기 지금 근처 가까운데요, 구성에서 왔습니다. 구성으로 엄마 아빠가 저 몰래 이사를 가신 거예요. 이사를 가셔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저 사실 되게 철없는 아이였거든요. 뭐 회사도 좋은데 다녔지만 잘 썼고 엄마 아빠 그냥 잘 되니까 나 시집도 잘 보내줄 거고 그래서 시집 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시집을 가고 엄마 아빠가 안 좋아진 상황을 알게 돼서 제가 이제 아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재무설계사라는 일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진짜 잘 벌었는데 엄마 아빠한테 300만 원씩 생활비를 드렸어요. 너무 착하지 않아요? 그렇게 착한 건 아닌데. 네. 아마 저 같은 상황이었어도 아마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저를 효녀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300만 원씩 드리다가 제가 이제 주부로 이제 결단을 하게 된 게, 와, 못 하겠더라고요. 영업일을 계속 그 못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주부로 살면서 아껴 살고 나름대로 엄마 아빠한테 제가 부모님한테 한 100만 원은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제 생활비에서. 그래서 100만 원 드리고 아 그리고 엄마랑 좀 커피 마시고 좀 이런저런 카페도 좀 돌아다니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해서 제가 엄마 옆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게 용인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강아지도 하나 입양을 했고요. 나름 이제 좀 엄마랑 이제 그런 거죠. 엄마 이제 내가 엄마한테 300만 원 못 주는데 우리 이제 아껴서 살자 이러면서 이제 강아지랑 이렇게 도란도란 사려고 했는데 제가 애터미를 만난 거예요. 애터미를 만나면서 제가 이 제품의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이상해서 의심했고 알아봤고 그러다가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을 하고 제가 결단을 하게 된 것도 엄마 부모님의 노후를 내가 책임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바로 생겼어요. 근데 저는 아마 여기 제가 이제 좀 빠르게 성공했다고 하세요. 3년 만에 리더스 클럽에 제가 갔으니까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 본사에서 저를 막 불러주시는 거예요. 막 대단하다면서. 대단한 건가? 그러면서 점점 제가 나 대단한 사람인가 봐. 막 이러면서 잠깐 교만에 빠져보려고 했었으나 애터미는 교만에 빠지게 안 두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6년까지 온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빠르게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다 아마 기존 사업자분들은 빨리 성공하고 싶으시잖아요. 빠르게 성공하고 싶으실 거고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나도 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마 제 앞전에 애터미를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아마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생필품이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요. 두 달 동안 크고 작은 세미나에 가서 이렇게 막 탑센터도 들어보게 되고 아 센터가 되게 많구나라는 것도 확인하고 제가 두 달 후에 결단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목표를 딱 세웠어요. 아 김고은 너 애터미 시작할 건데 언제 어떻게 끝낼래? 이거 혹시 다 목표 설정하신 분 계세요? 확실하게 저는 목표를 끝내야겠다. 빨리 도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 놀고 싶어요. 놀고 싶고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애터미 구조를 보니까 빠르게 속도 내는 사람은 나중에 놀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빨리 성공해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38에 사실 제가 애터미를 시작했거든요. 45 이전에 모든 경제적인 일을 애터미로 끝내야겠다라고 저는 아예 이렇게 목적지를 제가 찍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저대로만 하시면 빨리 성공하실걸요? 저대로만 하시면? 제가 오늘 이제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기 위에 보시면 고은미 뭐 이렇게 로고 있죠. 로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 팀 로고가 또 있어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런 막 만드는 거 튀고 싶어요. 제가 애터미를 사업을 하다가 이제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뭐 팀 이름과 뭐 나의 로고를 만들게 된 계기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아 애터미를 알게 되면서 애터미는 어떤 사업인지 애터미가요 유통 사업이거든요. 유통 사업인데 무슨 유통 사업인지 아세요? 생필품 또 있을까요? 무슨 유통 사업 앞에 딱 두 글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두 글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 소비?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나올 것 같아. 저희 팀은요 인사가 무조건 이거예요. 조직! 네. 조직 유통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까 월 3억! 3억 만드시려면 혼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자 성공하는 일 애터미가 아니에요. 같이 떼거지로 성공하는 거예요. 떼거지로. 그러려면 여기 계신 사장님들 지금은 혼자 계실 거고 아마 팀을 이루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의 팀이 몇 명일 때 3억 받으실 수 있는 줄 아세요? 나의 팀이? 네? 맞아요. 거의 대략 1,000명. 1,000명. 자, 1,000명이 미친 사람 1,000명. 그죠? 평범한 안 돼. 저같이 미친 사람 1,000명이어야지 월 3억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미친 사람을 만들려면 누가 먼저 미쳐야 돼요? 내가 먼저 미쳐야 돼요. 내가 먼저 미치면 내 조직에 누가 와요? 미친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 미친 사람 몇 명이어야 된다고? 1,000명! 미친 사람 1,000명이 모여야지 월 3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미쳐야 되고 내 팀원들이 미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반또라이가 돼야 돼요. 반또라이가 돼야 내 밑에 사람들이 반또라이가 되죠. 근데 저는 반또라이를 원하지 않아. 완전 또라이를 원해요. 완전 또라이 1,000명이 있으면 우리는 무서울 게 없어. 그 완전 또라이를 만들려면 그 만들기 위해서 조직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팀명이 필요했고요. 저희 팀만의 색깔이 필요했어요. 아, 나는 미친 사람들을 모아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미치면 되거든요. 미치면요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해도 미쳐 보이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 짓을 해도 쟨 원래 저래. 그리고 거의 애터미에 미쳤구나.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 애터미 미쳤구나. 네가 봤을 때 나 애터미 성공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나한테 붙어. 그렇게 하면 다 붙어요. 사람들이요 뭐 있나 보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사기캐가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제가 사기캐로 시작을 했는데 이거 제가 하면 되는 거죠? 자, 제가 요거 누르면 되나요? 중간 거. 오늘 저희 사실 저 지난달에 김영준 본부장님께서 저희 센터에 오셨어요. 저희 센터에 오셔서 저희 센터를 뒤집어 놓고 가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팀원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아침부터 제가 어떤 강의를 할까? 되게 고민했어요. 고민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참 그래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기본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목을 제가 뭔가 좀 그럴싸한 제목을 좀 지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거예요. 성공의 8단계를 순서대로 내가 어떻게 미쳤지? 했더니 그냥 이건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얼마나 빠르게 집중 몰입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요 막 부자 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다 그래요. 여기 돈 떨어지면 아마 다 주스러 나오실걸요? 그렇잖아요? 아마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 봐야 김고은 강의가 무슨 소용이야. 지금 돈 주스러 가셔야죠. 그 정도로요. 우린 다 돈 중요해. 좋아해. 근데 애터미로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들 안 하셔. 전 그게 너무 신기해요. 왜 안 하시지? 왜 안 하실까? 그러면 이런저런 핑계를 막 대세요. 바빠요. 제가 지금 생계를 해야 되니까. 물론 알죠. 우리가 생계를 유지해야 돼요. 생계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해야죠. 내가 언제까지 애터미를 성공할 것인가를 저는 부업이든 전업이든 반드시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업은 부업대로 빠르게 집중 몰입하셔야 되고요. 전업은 더 빠르게 집중 몰입하시면 돼요. 일단 우리는 빠르게가 다 깔려있어요. 전업이든 부업이든. 왜? 다들 부자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내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빠르게 집중 몰입을 했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컴퓨터 속에서 PC 속에서 사진을 막 찾았어요. 여러분들과 같은 모습일 때를 좀 찾아봤어요. 제가 2018년 언제 시작했더라? 2018년 8월에 애터미를 결단합니다.
2018년 8월에. 근데 8월에 딱 결단했을 때요, 민기적거리지 않았어요. 일단 첫 번째, 세미나에 절대 빠지지 않는다를 목숨 걸었어요. 왜? 난 빨리 성공해서 빨리 놀 거니까. 빨리 놀고 싶으니까. 근데 세미나에 절대 빠지지 않는다라는 이 마음가짐을 갖기까지는 제가 정말 많은 영상을 찾아보고 세미나를 갔을 때 정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세미나에 너무 오기 싫었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세미나에 좀 빠져도 성공할 나를 보여줘야지. 난 대단한 사람이니까. 막 혼자 그랬어요. 특히 석세스 세미나를 갔는데 정말 욕이 나올 뻔했어요. 왜 사람을 가둬놔요? 그리고 스폰서들이 막 딱 붙어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게 막 와, 아, 옆에서 지켜 뒤에서 쳐다봐. 와, 막 미쳐버리겠는 거. 막 제가 졸잖아요. 막 사탕 꺼내서 막 주고. 아, 이 사람들은 되게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밤 10시까지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났나 보다 하면서 이렇게 그 뭐 저번 때 양재 세미나에서 들었거든요. 이렇게 나가서 제가 막 이렇게 눈이 풀린 상태로 했더니 뭐 또 사진 찍재. 그래서 막 그래. 뭐 사진까지 찍어야 되나? 근데 또 어디로 올라가지? 방으로. 침대가 있어요. 거기에 닭장처럼 우리를 다 가둬놔. 근데 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발표시켜. 뭐야 이 집단.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진짜 싫다. 나랑은 정말 안 맞는데 난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난 집에서 쏙딱쏙딱 있는 거 좋아하고 나 운동하고 막 그리고 왠지 다 좀 구려 보여.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요? 그냥 혼자 그때는 뭘 모르니까 제가 그냥 다단계 판에 제가 와 있잖아요. 안 좋은 인식이 있으니까 그냥 다단계 판에 있는 언니 오빠들, 막 아줌마 아저씨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 눈에는 다 별로인 거예요. 그리고 막 회장님! 막 이 모습 무슨 북한이에요 여기가? 왜 회장님한테 그래요? 막 꽃만 안 흔들었지? 막 이게 다 싫었어요 저랑은. 아우 난 어 나 고귀한데 나 누구 막 뭐 저렇게 무상 숭배처럼 약간 아 정말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제가 두 달 동안 확신을 가졌잖아요. 애터미 제품과 성분과 수당 구조에 대해서 이건 무조건 돼. 근데 세미나만 싫어. 요거 너무 좋은데 사람은 내가 만날 자신이 있어. 세미나만 싫어.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해서요. 그 아주 근데 제가 이 고민을 오래 갖고 가면 시간만 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집에서도 세미나를 그 뭐죠? 영상을 엄청 들었어요. 듣고 저는 그때 뭘 캐치를 하려고 했냐면 세미나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요 말을 안 하시는 분만 찾았어요. 좀 빠졌지만 성공했습니다. 뭐 이런 거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것만 나와봐라. 왜? 확률 게임이에요. 1%의 확률도 될 수 있어요. 10명 중에 9명이 다 갔지만 1명이 성공했으면 난 1%를 가려고 했어요. 난 그럴 수 있어. 했는데 10명 중에 10명이 다 똑같이 아주 얄밉게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2와 3이 있어요. 자, 이 숫자 2와 3이 있는데 이 둘이 5가 돼야 돼요. 더하기를 해야 돼요? 빼기를 해야 돼요? 더하기 해야 되죠. 빼기 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전 그렇게 이해했어요. 아, 2와 3이 5가 되려면 더해야 돼. 공식이에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물러날 수 없는 공식이구나. 수학처럼. 5가 나오려면 정답이 5가 나오려면 더 해야 되네. 내가 성공하려면 세미나를 빠지지 않아야 되는구나 라고 바로 인정했어요. 인정하고 제 태도를 바로 바꿨어요. 그냥 왜? 나 성공할 거니까. 나 성공해서 빨리 놀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모든 영예와 영광을 내가 다 가져가야지. 이런 거. 왜 김고은의 이름을 내 지금은 여기서 쪼무레기처럼 이렇게 앉아있지만 내가 이렇게 저는 김고은이에요 이렇게 누가 봐도 나를 막 인사해주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면 빠르게 내 태도가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가 스케줄을 표를 딱 보고 세미나를 다 적고 그렇게 해서 제가 모든 세미나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혼자 가기 싫은 거예요? 여기 혼자 오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아우, 나는 혼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거 보여줄 거야. 그러신 분 있으세요? 아까 우리는 무슨 사업? 조직 유통 사업. 내가 조직을 잊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그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하라는 얘기도 이해를 듣고, 이해를 하고, 초대! 해서 얘기하니까, 그래, 하자. 그래서 제가 초대를 정말 명단 작성해서 사람을 만나야죠.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아시죠? 자, 이 세미나를 듣고 밖에 나가서 집으로 가셔가지고 저녁 먹고 자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네. 근데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한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그분이 잘하죠. 사람을 무조건 만나야 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사람 만나는 일을 계속 한 거예요. 일단 제가 처음에 결의결단을 먼저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확신을 가졌어요. 세미나 가야 돼. 자, 세미나를 가야 되니까 내가 집에서 없는 날이 많아지니까 가족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허락을 받지 말고요. 협상하세요. 협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몇 년 만에 뭘 줄게. 우리 사람은 공짜 다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식구들을 다 앉혀놓고 협상을 했고요. 나 몇 년만 시간 줘 하고 세미나에 참석을 했고요. 세미나에 참석을 하는 게 혼자 하기 싫으니까 여기 혹시 저 제가 모자 썼어요. 모자를 썼는데 이거 불인가? 여기 저예요. 저. 제가 모자를 썼고요. 요 옆에 요 분이 계세요. 오늘 오셨어요. 제가 요 분 찾아갔어요. 요분 찾아가서 세미나 다섯 번만 들어달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세미나 다섯 번만. 근데 제가 유분하고 친하지 않았어요. 근데 찾아갔어요. 저는 명단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선택은 이분이 하겠지 싶었어요. 다섯 번 초대를 했고 다섯 번 초대하고 언니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와도 돼. 했더니 이분이 세 번 만에 꿈을 발표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함께 하는 파트너가 되셨어요.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세요. 처음 저와 함께 해주신 분이신데, 자, 여기 둘이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정말 계속해서 세미나를 안 빠지고 다녔어요. 요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제가 얼굴이 이게 오픈돼가지고 이러면 되는 거 안 될 것 같은데, 몰라. 아침에 편집할 시간이 없었어요. 다 그만두셨어요. 자, 제가, 네. 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자, 왜냐하면, 우리 누가 데리고 온 사람도 처음에 세미나 다니다가 그만둘 수 있어요. 자, 그 옆에 가볼게요. 2019년 6월에 석세스 나의 팀이라고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팀이 2019년엔 이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명이 이분 중에 사업자는 또 몇 명 또 빼야 돼. 그쵸, 아시죠? 다 같이 찍지만 사업자는 8명이 제가 나의 팀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항상 세미나 여기 보시면 요분 또 있으시잖아요. 요 본부장님 계속 제 옆에 항상 같이 둘이서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여기 뒤로 가는 거군요. 잠깐만요. 이렇게 했는데 적은 인원이라도 제가 무조건 모이는 일을 했어요. 처음부터. 제가 처음부터 그 몇 명 될 때부터 그냥 같이 계속 모였어요. 왜?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 뭐? 조직.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우린 조직이야. 절대 흩어지면 안 돼. 이게요.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이분들이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우리 스폰서님이 같이 붙어있으면 성공한다고 하니까 진짜 쫄래쫄래 이래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파트너들이 저거 어렵네요. 파트너들이 지금 또 생긴 거예요. 이렇게 다섯 명일 때 집에서도 저희서 팀 미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저희 집을 오픈해서 제가 이제 팀 미팅을 하기 시작을 했고 여기 보시면 자 마스크 쓰고 있죠. 제가 2019년에 코로나가 왔어요. 2018년에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8월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 언제 온지 아시죠? 2019년 12월 그때 왔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코로나가 왔을 때 저희 방을 여기가요. 사실은 좀 비밀의 방이긴 해요. 비밀의 방인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아서 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방을 제가 다 치웠어요.
다 치워서 뭔가 미팅을 할 공간이 필요해서 제가 이 책상 사고 해서 저희가 좀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좀 구축해야 돼. 왜냐하면 그때는 세미나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냥 제 앞길을 갔던 것 같아요. 어떤 일? 모이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거. 그리고 스폰서를 믿지 않았어요. 스폰서 믿지 않는 거예요. 저희 스폰서님 되게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스폰서님은 스폰서님 사업해요. 저는 제 사업해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제 아래에 있는 팀원들을 저와 함께 할 수 있게끔 그룹으로 묶어서 계속해서 모든 거를 한다. 코로나가 왔어. 어떻게 뭘 어떻게 우리 집에서 모이면 되지. 그래서 정말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그냥 우리는 적은 인원이면 적은 인원대로 우리끼리 모이자라는 일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도요. 초긍정적인 태도가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정말로.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이때가 국장일 때거든요. 제가 2019년 코로나가 왔을 때 국장 승급을 했어요. 진짜 빠르게 승급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승급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일단 세미나에 빠지지 않았죠. 자, 세미나에 빠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세미나에 빠지지 않았는데 계속 혼자 세미나에 빠지지 않으면 어떡해요? 혼자만 오면 조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혼자 오지 말고 저는 그냥 그 누구든 다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여기 계시는 우리 남자 사장님들도 제가 어려워. 헷갈려. 여기 남자 사장님들도 여기도 사실은 진짜 아무나 제 보험에서 고객분이셨어요. 근데 딱 봐도 제가 인물 이렇게 됐죠? 우리 주식팀장님. 이분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쌈박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쵸? 근데 이분이 오시겠대, 세미나에. 제가 막 초대를 했으니까. 근데 이분을 어떻게 모시고 왔냐면, 제가 여기 계신 사장님들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납치하시죠. 납치해서 데리고 오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사업을 잘할 것 같지 않고, 말씀을 잘 하시는 분도 아닌데, 이때 저한테는 간절했어요. 그 한 명이. 저한테는 제 양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이분이라도 모시고 가야겠다 해서 엄청나게 간절하게 초대. 그렇다고 저는 이렇게 좀 얕봤는데 얕본 분이 쉽게 오지도 않아. 아, 미치겠는 거야. 아니 그냥 오면 되는데 막 이 핑계 저 핑계 막 대셔. 그래도 어떻게 사장님 차를 대기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대기시키고 이분을 납치를 해서 세미나로 데리고 왔는데 세미나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분이요. 제가 가끔 강의 때 얘기해요. 탁구를 치셔요. 탁구를 치시면서 탁구 회원을 데리고 오겠대. 그러면서 탁구 회원을 데리고 왔어. 이분이 대발이야. 하루에 막 1,000명. 아니 1,000명까지 100명 가입시켜요. 100명씩 막 50명씩 가입시켜요. 장난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팀이 결성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미나에 제가 그 누구든 다 계속 초대를 하니까요. 판매사 가라네? 그러니까 판매사를 가야 뭐가 된대요? 잘 모르잖아요. 아마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저처럼 그럴 거예요. 판매사가 뭐야? 근데 판매사를 가야 성공한대. 저는 그냥 공식처럼 외웠기 때문에 아 초대 다음에 판매사야? 판매사 그래 가. 뭔데? 갔어. 오씨. 아 이거 뭐야 이거 계속 가야 돼? 죽겠네. 판매사 딱 가보면 가고 어떡하지? 이랬어요. 근데 판매사를 한번 딱 가보니까 애터미의 모든 사업을 이해했어요. 수단구조를 다 이해했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보낼 수 있겠다 나의 파트너들을. 판매사가 답이었네. 쉬지 않고 달렸어요. 판매사를 쉬지 않고 달렸더니 이제 직급의 욕심이 생기죠. 중간에 팀장 갔어요. 팀장 가고 국장을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국장을 빨리 가고 싶었어요. 국장을 또 갔어요. 자, 국장을 가고 제가 리더스 클럽도 가면 뭐 좋다고 해가지고 뭐 별 뜻이 없어요. 그냥 자랑할 거리 하나 저는 늘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냥 간판. 우리 간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애터미도요 직급 깡패예요.
직급 깡패예요. 빨리 무조건 판매사 찍으시고요. 다이아몬드 찍으시고요. 국장 찍으셔야지. 그 다음에 뭐야? 우린 사기캐. 국장이 딱 됐을 때 소비자들한테 가면 저 국장이에요. 국장 아무나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되나 보다 하면서 저한테 더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 같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국장이 돈이 되진 않거든요. 물론 판매사보다 훨씬 되죠.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훨씬 많이 되죠. 당연히. 그런데 천만 원은 안 되잖아요. 근데 마치 성공한 사람처럼 제가 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네 진짜 어려워요. 어떻게 이거 헷갈려 죽겠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위기가 왔을 때 모이는 일을 그만뒀다 멈췄다? 아니 계속 갔다? 계속 갔어요. 자 뭔가 뭔진 모르겠지만 모이는 거 안 된대. 막 나라에서도 막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줌이라는 환경. 제가 막 한 거예요. 막 이때 뭔진 몰라. 근데 우리 제 파트너들 보니까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할 줄 몰라요. 막 이러시죠.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시면 저도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니고 제가 들어가서 막 해봤어요.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 화장품 우리 뷰티방 만들고 석세스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저희 집에서 또 이게 얼마나 조촐해요. 되게 조촐하죠. 저도 이럴 때가 있었으니까요. 뭐 몇 명 안 되니까 석세스 각자 집에서 보지. 저는 저한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 우리는 조직이거든요. 무조건 모여야 되거든요. 저는 혼자 석세스 보고 여기 계세요? 혼자? 뭐 유튜브로 뭐 요새는 유튜브 다 되잖아요. 송출. 혹시 송출로 혼자 보시는 분들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보셔야 돼요. 물론 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나는 혼자 미팅하면서 봐도 돼. 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세미나 때 이게 안 되니까 이것도요. 제가 석세스는 저희 집에서 모였고요. 평상시 원데이는요. 카페를 하나 룸을 하나 빌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탭에다가 이렇게 놓고 같이 보고 일단 모이는 걸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같이 직급 계획을 하고 우리 파트너들을 계속 내가 독려를 하고 그러려니까 제가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파트너들이요. 제가 미쳤잖아요. 점점 미쳐들 가시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제가 그 다음이 제가 저부터 이제 미쳐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이제 미치면서 우리 파트너들도 미치게 해야 돼. 근데 제가 이때 아까 전에 제가 로고 막 만들고 막 했잖아요. 이 시기거든요. 제가 저희 팀에 뭔가 시스템을 하나를 도입시키고 싶은데 코로나도 왔고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운동을 합니다. 어떤 분은요 저를 보고 막 운동 먼저 막 해야지 대한다. 아니 아니야. 운동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사람 먼저 만나야지. 사람 먼저 만나시고 운동은 집에서 짬짬이 맨몸 운동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 우리는. 저는 그때 이미 이제 제가 국장 이상이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왔고 이때 내가 어떤 환경을 만들까 하면서 그래 내가 먼저 모델이 돼야겠다라고 싶은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내 장점을 발산시킬 때가 왔다. 그래서 저희 팀이 다이어트 팀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이어트 팀을 도입을 한 거예요. 도입을 시켰어요. 다이어트 팀을 하게 돼서 얻는 최대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소비가요. 우리 지금 사업하러 오셨죠? 우리 지금 기부하러 오셨어요? 아니죠. 돈 벌려고 오셨죠? 결국 돈이 돼야 되잖아요. 저는 물건 찌질하게 이렇게 하나 같은 거 얘기도 안 해요. 이렇게 이런 거 막 이렇게 하나 언제? 패키지 건강 진짜 저희 제품이 정말 좋다면 내가 먼저 먹어봐야겠죠. 내가 먼저 먹어보고 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가 먼저 해보고 저희 팀원들을 시켰어요. 저희 팀원들을 시켰더니 저희 팀원들이 너무 좋아하죠. 저희 팀원들이 너무 좋아해서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어요. 사실 코로나 전에 제가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계속 얘기했어요. 아까 저 처음에 나오셨던 그 본부장님 있죠? 2년 동안 거부했어요. 다이어트 혼자 할 수 있대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내가 먼저 좀 보여줘야겠다 하면서 제가 혼자 운동을 하고 제가 인스타를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피부 관리를 하는 게 이때가 지금 뭐 35일 차부터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은 이제 천일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네, 웃으시네. 천일을 운동이랑 피부 관리를 매일 하는 모습을 먼저 나부터 좀 만들어야겠다. 이걸 왜 했을까요? 미쳐야 하잖아요. 저보다 더 미친 사람이 나오게 하려면 내가 미친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쉬울까 어려울까요? 왜 만들었나 싶어요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죽겠어요. 막 이거 막 인증하는데 누군 다 내 거 보고 있을 것 같고 이제 김공본부장 이제 좀 힘든가 보다 막 이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하고 나서 저희 팀원들이에요. 저희 팀원분들이 사실 이게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날 제가 올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같이 하죠. 2024년 10월 18일이 무슨 날일까요? 석세스 날이에요. 석세스 날 저희는 다 같이 모여서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고요. 왜냐하면 매일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처음에 저 혼자 했어요. 처음에 제가 잘하는 분야인 저 혼자 하다가 저희 팀원들한테 같이 하자, 같이 하자. 내가 먼저 하는 거 보여줄게. 이렇게 해봐. 했더니 한 명, 두 분, 세 분 이렇게 같이 하더니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신 우리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지금 요 분, 요 남자분 너무 귀여우시죠? 오늘 오셨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사장님. 그러니까 근데 요 두 분이요 리더예요. 이 두 분이 제가 다이어트 프로그램 할 때 둘이 제일 반대했던 분이에요. 건강식품으로 어떻게 살이 빼냐, 나는 나 혼자 갈 길을 가겠다, 나는 그리고 살 빼는 거 너무 싫다 막 엄청나게 반발을 일으켰는데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셔서 이 두 분이 성공을 했어요. 어떤 일이 생겨? 이게 복제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고 나서 이분들이 계속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런 신규분들이 같이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한 분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우리 언니를 오늘 처음 만났어요. 자, 우리 언니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쭉 샤워를 하는 거야. 애터미 제품으로. 한꺼번에 쭉. 사실 저희가 팀 숫자는 몇 명이요? 많진 않아요. 저희가. 근데 되게 빠르게 대형센터에 됐어요. 대형센터에 갈 수 있는 건 매출 기준이거든요. 매출액 기준이거든요. 저희가 사람이 많이 있지 않은데 매출액이 높을 수 있는 건 저희 팀에 들어오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팀에 오면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그냥 왜 휩쓸려가는 거 있죠? 군중심리. 그런 군중 심리로 같이 제가 하게 됐던 거여서 지금 저희 팀은 이게 그냥 저희 시스템이에요.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내가 나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우리 팀원들한테 좀 재밌는 것들을 제가 해야겠다 해서 제가 이런 사진들을 프로필 사진들을 찍어줬어요. 자, 이런 걸 제가 보시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빠르게 성공하려고 제가 이 시스템을 제가 도입을 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마 우리 사장님도 머릿속에 나 저건 나랑은 좀 힘든데 그죠? 자, 근데 저는 팁을 좀 드릴게요. 잘하는 거 있으시죠? 나의 장점을 극대화시키시면 돼요. 나의 장점. 저는 어떤 분이 종이접기 잘하신대요. 뜨개질 잘하신대요. 뭔가를 잘하시는 게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도 내가 그룹핑을 하시면 된다. 같이 모아서 우리는 애터미는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냥 사람이면 다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결국은 모이게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방법을 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나아가니까 제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유명해진 거죠. 다이어트 팀에서는 김고은 본부장님. 그렇게 해서 제가 유명세를 제가 타면서 이렇게 뭐 모델도 나가게 됐어요. 자, 모델도 나가고 저희 본사에서도 저를 막 불러줘요. 근데 이거는 내가 묵묵히 하던 일을 하게 되니까 결국 나를 찾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스폰서 사장님이 나를 막 건너뛰는 것 같아요. 나를 안 봐. 자꾸 저기가 있어. 나랑은 막 후원도 안 해주고 막 저기가 있고 나는 뭐지?
이럴 수 있거든요. 저희 파트너분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나는 관심 없나 봐. 우리 스폰서.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내 조직을 열심히 꾸리다 보면 결국 누가 오게요? 스폰서가 와요. 내가 하다 보면.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희 스폰서님들이 저를 찾아주셨어요. 저를 찾아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힘차게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건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사장님들의 그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은 어디까지냐? 오토판매사까지거든요. 혹시 나는 오토판매사다. 한번. 오토판매사. 자, 나는 오토판매사로 가고 있어요. 열심히 진행 중이에요. 있으세요? 오, 있으시구나. 자, 그럼 나는 판매사 가고 싶어요. 네. 판매사 가고 싶어요. 네, 있어요. 자, 애터미에서는요, 회장님이 얘기하세요. 오토판매사까지가 90%의 성공. 제가 해보니까요, 그 오토판매사까지가 그 애터미에서 모든 힘든 일을 다 겪어요. 오토판매사까지가. 근데 어떤 힘든 일도 겪는 줄 아세요?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싸워요. 꼴뵈기 싫어. 아, 막 스폰서를 만난 내가 스폰서 고를 수 있어 없어요? 못 골라요. 태어나 보니까 이 스폰서 아래야 나는. 그쵸? 막 라인 막 옮기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을 때도 있어요, 가끔. 그쵸? 근데 어떡해요? 우린 못 바꾸잖아요. 스폰서하고 성향이 안 맞고 나의 아래 파트너하고는 성향이 또 맞으세요? 나의 파트너하고 딱이야 나는. 아, 완전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애터미는 무슨 사업이라고요? 조직이에요. 내가 조직을 이끌고 가야 월 3억을 받아요. 그래서 애터미가 이제 네트워크 사업이잖아요. 결국 사람과 함께 하는 사업이잖아요. 왜? 우리는 지금 임대소득을 받지 않고 결국 내가 하는 노동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의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일을 하신다면 반드시 임대소득과 같은 소득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시스템 소득이거든요. 그럼 뭔가 하나는 포기하셔야 된다는 거죠. 뭘 포기하셔야 되냐면 사람. 우리는 사람으로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조직 유통 사업이니까. 내가 조직을 만들어야 되니까 사람으로 건물을 지어야 돼. 근데 내가 싫어하는 막 저 언니, 저 사장님 미치겠어. 나랑 뭔가 좀 잘 맞을 것 같은데 막 꼰대야 또 막 이러면 어떡해. 저기 싫고 다 빼면 누구 남아? 나 하나. 그럼 월 3억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래서 저는 이 오토판매사까지 갈 때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품으려면 일단 부딪히시겠지만, 지금 아마 부딪히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무조건 부딪히세요. 사람과 안 부딪히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스폰서가 PB를 좀 팍팍 내려주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근데 스폰서가 팍팍 PB 내려줘요? 내려줘요. 뭐 여기선 대답을 안 하시네.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쵸? 이거 말하면 왠지 우리 스폰서한테 하는 말인 것 같고. 근데 우리는 다 속으로 내 속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해줘. 그럼 가서 울 거야? 뗐을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우리는 아쉬운 소리 잘 하실까요? 아쉬운 소리 싫어요. 스폰서님 같아 가서 PB 달라고 얘기하는 거 싫어요. 그쵸? 죽었다 깨는데 이게 입이 안 열려. 말 열리면 어떻게 돼? 이상한 실갱이. 약간 이상한. 막 준다 안 준다 막 이러고. 그래서 이게 내가 바라면 안 돼요. 애터미는 무조건 두 줄 사업이에요. 나로부터 두 그룹의 조직이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두 개의 조직을 이끌려면 내가 나의 장점을 가지고, 근데 또 이런다? 전 장점이 없어요. 난 장점이 없는데 어떡하지? 지금 막 김광봉자 얘기 들으니까 장점이 있어. 내 장점이 뭘까? 저는 그 장점을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파트너분들 중에 사실 이렇게 제가 두 줄을, 제가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사람은요, 찾으세요.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제가 6년 만에 나왔대요. 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폰서가 나오려면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래 막 본인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창의적으로 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나오겠죠, 언젠가? 그런데 저는 빨리 가고 싶었고 제 아래에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을 성공시키고 싶었잖아요. 근데 제 아래에 있는 사장님들이 우리 사장님들처럼 다들 평범하단 말이에요. 다 똑같잖아요. 말 못해, 인맥 없어, 시간 없어, 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을 데리고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떡해. 제가 어떤 사장님한테는 어떤 줄 아세요? 그냥 앉아만 계세요. 앉아서 웃고만 계세요. 그런 것만 최고. 사장님은 그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인사를 잘해요. 사장님은 인사만 해주세요. 인사 담당. 이런 거. 잘하는 거. 챙겨주는 거 잘해. 사장님 챙겨만 주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요. 여기는 사실 다 여기도 조직으로 가고 있잖아요. 내가 나 저렇게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그러면 누굴 따라가시면 되냐? 내 스폰서를 믿고 따라가시면 돼요. 내 스폰서를 믿고 따라가시면서 나의 조직을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냐? 사람을 만나셔야 돼. 사람을 무조건 만나러 다니시면서 어떻게 만나요? 정상인으로 만나시면 안 돼요. 그쵸? 미쳐서 만나야 돼요. 오늘 제가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여름이에요. 여름에 우리 한창 백만갑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팀도 백만갑을 해야 돼 해가지고 띠를 둘렀어요. 띠를 둘러서 어딜 가지? 파죽하다가 용인의 어느 한 곳을 우리 저희 집 근처에요. 갔어요. 어느 옷가게를 탁 들어갔어요. 옷가게를 딱 들어가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하니까 이분이 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애터미사 딱 띠 보니까 벌써 좋아요 싫어요? 싫잖아요. 벌써 딱 싫어. 딱 얼굴이 눈빛이 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전 애터미 하는 사업자인데요. 저 애터미 써요. 막 이러시는 거야. 근데 애터미 물티슈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사장님 애터미 물티슈 쓰시네요? 네. 근데 저 일 진짜 잘해요. 저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약간 이상하게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제가 정말 잘하는데 나중에 수당도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바쁘신 것 같으니까 저 오늘은 그냥 먼저 갈게요. 그분이 이렇게 말로 하기도 전에 제가 먼저 가겠다고 딱 하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와 되게 센스 있으시다.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너무 좋았다고. 왜냐하면 대부분 애터미 하는 사람들이 들러붙잖아. 벌써 애터미 물티슈 딱 봤으면 옳다구나 막 이러면서 어머 사장님 애터미 물티슈 쓰세요 막 이러면서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장님이 벌써 내가 안 갈 줄 알아. 근데 저는 오늘은 가볼게요 하니까 되게 센스시다. 저 일 잘한다니까요. 탁 나왔어요. 나와서 이분을 다시 만나러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만나러 갔거든요. 만나러 갔더니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분이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애터미 뭔가 리플렛을 꺼내놓고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뭔가 달랐대요. 저 일 되게 잘해요 라는데 쟨 뭐지? 하면서 그 자신감 뿜어나오는 그 아우라에 자기가 뭔가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빨리 나가는 그 모습에서 좀 신기했대요. 그분이 저희 사업자가 되셔가지고요. 오늘 오셨어요. 여기 계세요. 그것도 남편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이미 저희 사업자세요. 이따가 한번 보세요. 정말 겨우 여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당해야 돼요. 애터미. 당당하면 돼. 왜? 사람 만나러 다녀야 되는데 미친 사람이 돼서 만나셔야 되잖아요. 미친 사람이 되면 이러한 저 같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먼저 내가 미쳐야 떠오르지 미치지 않으면 안 떠올라요. 내가 미치잖아요. 아직 돈 안 되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그죠? 제가 돈 안 됐던 그 수당 한번 보여드리고 우리 여러분들과 되게 친숙한 수당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에 단 그 네다섯 명으로 시작했던 게 지금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고
보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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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제가 2018년 8월에 받았던 수당이 13만 원이에요. 13만 원 받으신 분? 오, 계시잖아요. 우리 사장님. 혹시 뭐 6만 원 받으신 분? 한 번 수당. 오! 그렇죠. 어, 이거 봐요. 많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똑같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시작했는데 누군가는 빨리 앞질러서 제가 그 다음 수당이 이거 이렇게 됐어요. 2019년 딱 19년에 21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얼마나 열심히 뛰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미친 사람이 돼서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러면서 제가 다 다녔을까요? 이걸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린 어차피 만나는 사람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잖아요. 가게든 슈퍼든 부동산 사장님이든 저는 사람이 없어요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지나가다가 눈코입 달리신 분들 다 지나치시잖아요. 사람이 없다는 말 이제는 핑계예요. 얘기하지 마세요. 인맥 없어도 애터미 성공하죠. 어떻게 성공해? 내가 미치면. 내가 미치면요. 내가 우리 언니 오늘 처음 만났어요. 전 언니 반드시 소비자로 만들 수 있어요. 제 소비자로. 네. 왠지 아세요? 돈 넣어주면 돼요. 그분을 그분에게 돈 받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나의 믿음과 확신이 정확하다라는 거를 이분한테 얘기를 하면 사기캐 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미쳐야 사기캐가 나와. 이 사기캐가 말로만 하면 안 돼. 눈빛에서도 나와야 돼요. 사람은 눈을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눈이 도끼가 품어졌네. 그러면 뭔가 이 사람 한가닥 하겠네 라고 옆으로 붙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나의 기운이요 나의 미친 태도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허벌나게 진짜 다녀가지고 2020년도에 제가 3,800만 원이 됐거든요. 근데 보세요. 2,100에서 3,800이 액수가 마음에 드세요? 그렇게 허벌나게 제가 뛰어다니고 누군가는 뭐 진짜 한 2천만 원 소득인 것처럼 다녔어요. 하루에 사람을 계속 만났고 땅 따먹기 해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 급하잖아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는데 누가 먼저 주순 많이 주순 사람이 임장 것처럼 저는 그렇게 해서 빠르게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던 거예요. 그냥 애터미 아세요? 땡. 애터미 아세요? 땡. 저 일 진짜 잘해요. 나 지금 관리해드릴게요. 땡.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세미나 오세요. 근데 세미나 안 와? 뭐 어쩔 수 없지 뭐. 세미나 오세요를 올 때까지 일단 계속 하는 거예요. 올 때까지. 그리고 한 명 안 치고 또 한 명 안 치고 또 한 명 안 치고 근데 세미나 다섯 번 들었는데 별 반응이 없대. 오케이 가세요. 이거야. 그냥 우리는 여기에 감정을 실으면 안 돼. 실으지 말고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왜 두더지 게임 하는 것처럼 두두두두두두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딱 했더니 제가 2021년에 드디어 1억 연봉에 갑니다. 1억 연봉에 제가 진입을 하면서 1억 연봉이 뭐 떨어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제가 아 이게 이렇게 지금 2022년에도 1억이 넘었고요. 2003년에 제가 아까 살짝 귀찮아가지고 안 했는데 1억이 넘었어요. 저는 이제 2억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겠죠? 갈 거예요. 내가 미쳐 있으니까 저희 팀원들이 더 미쳐 있어요. 제가 봐도 와 얘는 진짜 더 미쳤네. 야, 근데 이제 저는 그때처럼 만큼의 미친 사람들을 막 찾으러 다니는 일은 이제 안 해. 일이 바뀌었으니까. 저는 그러면 뭘 할까? 자랑을 좀 할게요. 제가 리더스를 들어가고 돈을 좀 벌었잖아요. 그죠? 돈을 벌어서 저희 딸 중학교 3학년 졸업여행으로 미국을 다녀왔어요. 근데 이게 조금 남달랐던 게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석인지 아시죠? 아세요? 아셔야 돼. 이코노미가 아니에요. 비즈니스석이에요. 비즈니스석은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티켓값이 200이잖아요. 곱하기 3배 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물론 저는 다행히도 저희 배우자를 잘 만나서 비즈니스석을 타고 다녔어요. 계속 여행을. 좀 남달랐어요. 제가 번 돈으로 저희 딸과 둘이 간 거예요. 애터미에서. 그러면서 저희 딸이랑 처음으로 둘이 여행을 갔거든요.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색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좀 사춘기여가지고. 근데 둘이 그래도 같이 다니면서 저희 딸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엄마를 존경하니? 딱 하는 말이 난 엄마를 존경해. 엄마 멋있니? 멋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되게 멋진 모습을 보여준 엄마였구나.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그랬어요. 윤서야, 엄마는 너가 공부를 못해도 괜찮고 괜찮은데 너가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도끼를 품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거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지지해 줄게. 엄마가 애터미 하는 모습 어때? 아, 도끼가 장난 아니야. 그것처럼 뭔가 한 획을 그어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래서 저는 자녀한테 최고의 교육은 그냥 저의 태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니고 제가 같이 함께 하니까 저를 자랑스러워했고, 저 이제 옆에는 저희 엄마예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저희 엄마 때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 여기 부모님 나는 불행하게 해드리고 싶다 있으세요? 저는 여기 혹시 부모님 중에서는 아, 저런 딸이 있어서 참 좋겠다. 뭐 우리 딸이 좀 저렇게 좀 하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러시죠? 응.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냥 내 팔자다. 이거는요. 저희 부모님이라고 저희 딸이 애터미를 하면서 돈을 벌어다 주니까 마냥 행복하진 않으세요. 가슴이 아프대요. 항상 뭐 이렇게 세미나 다니고 막 이렇게 다니는 게 마치 신랑을 잘 만났는데 나를 부모로 잘못 만나가지고 저 딸이, 그쵸? 공감하세요? 근데 여기서 또 그러실 수 있어. 신랑 잘 만났는데 신랑 돈으로 하면 돼. 신랑도 여기 남자분들, 나는 내가 되게 부자인데 우리 장모님까지 막 다 해주실 분 있으세요? 해주려 그죠? 백마타 망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 신랑한테 쫄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있어요. 부부 사이여도. 결국 여자도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 신랑한테도 내가 비빌 언덕이 돼줘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저희 엄마가 우리 딸이 다니는 게 가슴이 아프대요. 저희 엄마 입장에서 사람들이 부럽대요. 그런 딸 둬서 부럽대. 근데 저희 엄마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거예요. 부모가 나는 자식이 열심히 번 돈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그게 목표야. 최종 목표. 부모가. 그런 부모는 안 계실 거란 말이죠. 저희 부모도 어쩌면 저한테 크게 베풀고 싶으실 거예요. 크게 뭔가 해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저한테 대입시킨 거예요. 아, 나는 어쩔 수 없다. 엄마는 애터미를 할 능력도 안 되니까 내가 해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엄마는 그냥 그 복으로 살아. 그렇게 얘기했어. 엄마 이제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마. 그 복으로 살아. 제가 저희 엄마한테 카드 드렸고요. 지금 생활비 300만 원 드리고 있어요. 아, 네. 뭘. 그것 때문에 애터미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 제가 하려던 애터미의 원래 목표가 저희 부모님의 행복이었잖아요. 저희 부모님의 행복을 빨리 이뤄드리려고 내년에 이제 총장 가면 또 엄마한테 약속을 했고요. 크라운드에서 또 약속을 했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대하잖아요, 저를. 총장 언제 되냐고. 그러니까 제가 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내가 너무 기뻐요, 제가. 그리고 그 모습을 저희 딸이 보는 것도 굉장히 기쁘고요. 저희 신랑한테도 굉장히 떳떳해요. 아, 잘하고 있구나. 가족들이 반대하시는 부분 혹시 있으실 수 있어요? 미치세요. 미치시잖아요? 도요. 말리다가 어쩔 수 없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태도로 바뀌냐면 응원해요. 그걸 꼭 겪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애터미를 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정말 반 미쳐서 내 아래에 더 미친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나의 모습을 계속해서 바꾸시고요. 그리고 제품 애용하시면서 내가 미칠 수 있는 명분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제품. 결국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돌아다니셔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서 미친 태도로. 그렇게 하면 우리는 1,000명의 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아, 오늘 이제 한 시간 제가 강의한 거죠? 했나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뵈어서 너무나 기뻤고요. 강의하면서 저도 힘이 났거든요. 우리 모두 한 명도 나고자 없이 그곳에서 월 3억 구간에서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